1,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원 선후배들로 조직적인 운영으로 4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 북명동의 오피스텔.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스포츠 도박 운영 사이트를 운영했던 흔적의 컴퓨터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집안에는 부당 이득으로 모았던 5만 원권 돈 뭉치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1,4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든 뒤 운영한 조폭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원 선후배 관계로 39살 남모 씨를 총책으로 운영관리와 통장 모집책, 연장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14명이 분담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회원 약 2천여 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가상 사설망 서비스인 VPN을 사용해 마치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아무래도 IP가 해외 쪽이니까요. 좀 수사하는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 등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인출과 사이트 운영을 지시했고 인출한 불법 이득금은 자금 관리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다시 총책에게 전달해 범죄 수익금의 흐름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은 현금만 14억 원, 5만 원권으로 2만 8천 장에 달합니다. 이들은 부당 이득을 취한 돈으로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도박 참여자도 소환 조사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도박 참여자 중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스포츠 토토가 도박이라는 인식보다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청소년 계층에게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중에 소액 회원들이 주로 초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베팅하는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관리자에 의하면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5천 원에서 만 원 이렇게 소액 베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남 씨 등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협의 외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도주 중인 자금 관리책 PC 등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